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리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리디 유튜브 영상 첫 촬영한 날인데요. 우선 트리디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트리디는 작가의 원목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갤러리입니다. 앞으로 멋진 작품, 감성적인 작품,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나만의 작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인센스 콘 홀더인 3D 로켓 홀더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인센스 스틱 콘 아시죠? 네, 이 콘을 이용한 홀더인데요. 또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한이 홀더 같은 경우는 백플로우, 즉 역류향을 이용한 홀더예요. 그래서 로켓 모양에서 이제 카운트다운 그런 컨셉으로 제작한 홀더입니다. 이 홀더 같은 경우는 3D 작가가 수작업을 제작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최상급의 그 원목으로 제작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더를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에서 오브제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멋있는 작품입니다. 우선 요거를 시연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콘에다가 불을 붙였는데요. 보통 인센스 콘 같은 경우는 4분의 1 정도 타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래로 역류하는 연기가 나옵니다. 이곳은 보통 모든 회사들 제품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써봤는데 여러 개다 써보아도 각각의 이제 시간 차이가 조금 있을 뿐 4분의 1 정도를 타들어가면은 아래로 연기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집에서 방향으로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근데 캠핑 같은 뭐 야외 활동에 하실 때도 좀 사용을 하시면은 감성적으로 많이 좋으실 거예요. 지금 연기가 제 쪽으로 흘러서 나오는 건잘 보실 수가 없는데 아마 하얗게 지금 고이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얘가 한번 공기의 흐름을 타면은 계속 그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방향은 잘안 바뀌지만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바람 따라서 계속 흐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연멍이라고 예전에부터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이거 인센스 콘을 사용하면서 연기를 보면은 멍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좀 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집에 아이들이 같이 있다고 하면은 함께 집에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제작을 한 건데 아이들하고 함께 사용을 하고 아이들의 상상력도 또 이렇게 더 자극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실내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근데 실외 같은 경우는 막 빛날려요. 두개다 이제 두번다 해봤어도 각각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캠핑 때나 혹은 뭐 여행 때 사용하셔도 좋고 연인끼리 사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가족끼리 뭐 식사하시거나 할때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게 불을 피울 때는 조심해 주시는 거는 아시죠? 네, 지금 밑에 목욕탕처럼 점점 연기가 흐르고 있고요. 온천을 연상케 합니다. 인센스 콘 혹시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위로 올라가는 것과 아래가 내려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꼭 백플로우 홀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연기를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3D 로켓의 사이즈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요 길이 자체가 한 18cm 네, 그 정도 되고요. 1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 지름 자체가 날개 포함 한 7cm 정도 돼요. 그리고 소재는 위에는 북미산 오크, 그리고 가운데는 북미산 월넛. 오크 월넛, 오크 월넛 교차해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화학적인 페인트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연출을 할 수가 있죠. 마감재 같은 경우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독일 오스모사의 오스모 오일을 사용한 겁니다. 이 독일 오스모 오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 적합
환장이 난 오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볼을 쓰지 않을 때 만지거나 가지고 놀아도 무방한 홀더예요. 굳이 뭐 인센스 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오브제가 될 거고 장난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사용하실 때는 그냥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집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밑에 계속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얘가 아로마 향이다 보니까 아로마 오일을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자국이 좀 날 수 있으니까 받침 같은 거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로마오 같은 경우는 물티슈로 닦으면 바로 닦아지거든요. 금방 닦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그릇이라든지 검정 투명 이런 접시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투명한 게 좀 더 예쁘겠죠, 활용했을 때. 그리고 요거를 지금 입문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 인센스 자체가 제가 집에서 사용을 해봐도 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뭐 물고기를 잡아드셨거나 돼지를 잡아드셨을 때 그럴 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기름 냄새라든지 뭐 비린내라든지 이런 거 났을 때 그럴 때 요런 거 하나 해놓으시면 하시면은 한번 하시면은 한 이틀 3일은 네, 그 향으로 쭉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갤러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한번 하면은 내일 아침에 와도 이 향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얘가 제가 사용한 얘는 나땡땡인 건데 연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 폭포처럼. 네, 원하는 연출은 아닌데 이렇게 흐르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은 되게 잔잔해요. 실내에서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잔잔합니다. 향도 좋고요. 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향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주문을 했는데 자스민이랑 라벤더랑 그리고 로즈마리 이렇게 세 개를 주문했어요. 다 한번 사용해 보려고 주문했는데 아무래도 아로마다 보니까 다 향은 좋더라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또 각각이 맞는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따라 얘가 왜 옆으로 흐르는 아나리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콘 자체가 오늘 굉장히 용량이 많은 애인가 봐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납니다. 네, 너무 멋있네요. 요즘에는 아마 인형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뭐 독일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장인이 만들었다 해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거진 다 위로 나오는 것들이라서 이번에 저는 작가가 얘기한 거는 백플로우로 하자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 제작을 한 게 백플로우 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아마 시리즈별로 위로 나온 연기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말 이상한 게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무슨 콜라가 넘치듯 연기가 넘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쇼핑 라이브부터 유튜브까지 썩 되는 건 없네요. 하지만 요 모양 자체도 장관이네요. 예쁜 것 같습니다. 잠시 뭐 여러분들 오늘 또 저녁이기도 하고 보시는 시간이 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연기를 보면서 또 명상도 좀 하시고 마음을 좀 평온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기를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3D 같은 경우는 작가가 이제 메인으로 제작을 하는 게 일단 작품 도마들이고요. 그리고 우드슬랩, 커피 그라인더, 커피 스쿱 뭐 이런 리빙 쪽으로 많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들 같은 경우는 도마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한 점씩 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처음 보시는 원목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으로 보여주시고요. 봐주시고요. 더 재밌고 멋있는 작품들로 계속 채워나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라 너무 영상을 긴장을 했나봐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콘마다 조금씩 다른데 요 지금 제가
불을 붙여놓은 콩 같은 경우는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네, 타들어가더라고요. 짧으면 뭐 10분 내외 정도 되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10분 이상 15분 정도가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야외에서 해놔도 뭐 맥주 한잔 드시면서 한 연인끼리 뭐 이렇게 오붓하게 있을 때 좀 이렇게 켜놓으시면은 저녁 같은 경우에는 조명도 같이 켜놓으시면은 이 연기가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3D 이제 작가 혼자 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수량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저한테는 단점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장점일 수 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요년석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에 제작할 수 있는 수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아마 남들과 같은 거는 아닐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고. 조금 감상하실 수 있게 제가 입을 잠깐만 닫아 놓겠습니다. 네, 아래로 내려가는 넘치는 이 모양도 되게 예쁘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예쁘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폭포 같아요. 근데 얼마나 연기가 많으면은 여기 넘칠까. 거의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넘치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되는 일이 없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집에 갈 때 좀 울 것 같아요. 저 오늘 제가 사실 오늘 쇼핑 라이브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뭐 방송 사고도 나고 많은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거의 이제 한 3분의 2 이상이 타들어갔네요. 연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한 4분의 3 정도부터는 이제 조금씩 줄어요. 연기가 그때는 이제 끄셔도 되고 아니면 뭐 향이라도 맡으려면은 잠시 그냥 마지막까지 놔주셔도 됩니다. 이 홀더 같은 경우는 관리하시는 게 뭐 따로 없어요. 원목이니까 원목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만져서 쓰셔도 되고요. 위에 이 지금 콘 올려져 있는 부분은 세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쓰시면은 요거 버리시고 위에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시면 됩니다. 물티슈로 안 닦아주시면은 매번 안 닦아주시면은 요게 아로마 오일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막힐 때가 있어요. 막혀도 뭐 이렇게 약간 딱딱하게 굳어서 막히는 게 아니라 비눗방울처럼 막히기 때문에 닦아주시면 없어지는데 그래도 사용하실 때마다 색깔이 배지 않게 물티슈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되게 좋겠죠.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첫 방송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도마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